태연이는 오늘 읽기 연습이네요. 너 그럼 기다려 1대1 할 때까지. 네. 요요 누나 끝나고는 어? 뭐야? 어 했어? 어 틀린 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I'm rain. 뜻은 나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레인이다. 나는 비다. 이 말이죠. 연예인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헤이, 레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넌 누구냐 하면 되겠네.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그렇죠. Who are you? I'm Rain. 됐습니까? 이름 묻고 답하기죠.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Okay,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know. A lot of people know. Okay, my name and face. My name and face. 제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Okay, my name and f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P 누구? 내 이름과 얼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이 문장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다는 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암만 길어봤자 they 그들이 안다 이러고 있네. 이게 누가 다 부분이네. 그러면 a lot of people know가 누가 다 부분이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이런 거 아이고야 이런 거 있어? 아니면 이게 있나? 아니면 이런 게 있나요? 너의 뜻이 뭐예요? 그래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그 중에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됐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히야? 쉬야? 이시야? 그럼 뭔데? 뭔데? 그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does가 아니고 do.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They know my name and face. 많은 사람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문장.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의 뜻은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렇죠. But they don't know my sto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그들이 뭐한다 모른다 여기 누가 다네 누가 그들이 뭐한다 모른다 영어 they don't know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그 중에 그래 여기 있잖아 됐습니까 don't는 뭐의 줄임말 do not 그렇죠 do not know they do not know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my name and face는 알지만 my story는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해주세요.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 famous. Hey,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뜻은 나는 years ago, 몇 년 전에 나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기 때문에 Hey, it wasn't. I wasn't는 뭐의 과거형입니까? And 그래서 because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을까? I am not famous.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I am not famous. 근데 내가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I wasn't famous. Hey, 재빈이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일단 수학 가. 내일 그러면 뭐 시간 보고 내가 확인하든지 할게. 됐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Okay, a few years a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누가다. 여기 있네. 누가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지. 그 다음에 because I wasn't famo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고, 이건 이 덩어리가 여섯 가지 질문, 선생님이 여기 잘라놨지, 이렇게. 여기 잘라 표시해갖고, 이걸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놨잖아. 그치? 선생님이 얘를 한 덩어리를 묶어놨지, 이 표시를 가지고. 왜 이거를 하나로 묶어놨냐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또 선생님이 얘랑 얘를 사용해서 얘를 하나로 묶어놨지? 왜? 누가 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놨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Because I wasn't famo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왜 안 쳐다봤어? 사람 아무도 왜 너를 안 쳐다본 거야?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요. 왜 안 쳐다봤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쳐다봤다?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I wasn't famous.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볼까? 오케이, 도전.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Very good.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예,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무슨? 너무나 나는 연습했다. 그렇죠. 자, so의 여러 가지 뜻 중에 so의 일단 여러 가지 뜻이 뭐뭐 있나 한번 해볼까? 여기에 너무나 나는 연습을 몇 년 전에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요.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이게 너무나 매우 란 뜻이기에 너무 어색한데?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이네요. 아, 너무나가 아니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어요. 몇 년 전에 아무도 나 주변 유명하지 않다고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랑 물고. 자, 그래서란 말은 뭐를 줄여놨다? No.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내가 유명하지 않다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길다 그치? 좀 줄이자. 됐습니까? 너무 길, 원래는 이게 맞지만 너무 기니까 좀 더 줄이면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가 뭐라고요? Because no on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 and practice. 야, 너 와. 너 오늘 뭐 해야 돼? 근데 뭐 하고 있어? 어? 뭐 하고 있냐고? 일로 와. 통과 좀 와. 잠깐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I'm a big star. 뜻은 이제 나는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나 엄청난 스타가 됐어요. 됐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과거에 엄청난 스타였으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오 그렇지 나는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라는 표현은 I'm a big star.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난 스타니까 I am a big star.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의 뜻은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난 상관 안 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신경 쓰지 않는데 뭘 상관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대단한 스타가 됐다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원래대로라면 이거였어.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오케이.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I don't care. 내가 엄청난 스타라는 것을 대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는 대스타다인데 다 떼버리고 내가 대스타라는 것으로 바꿔두는 택도 있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이 뜻은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내 나의 연습실 안에서. 자, 그렇습니까? 자, 학교에서 너 오늘 뭐 하는 중이니? 이런 거 배웠을 텐데. 나하고도 배웠고요. 오케이, 너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더라?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돼요.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야.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아, 오케이. 자, 묻고 답하기 한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프린트 챙겨 가시고요. 수고했어요. 오케이, 다음은 안녕하세요. 소희.